보도록 하죠. 자, 진짜 보안사가 시작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번 더 얘기해야 될 건데 이거 영상이 좀 따로 갈 것 같아서. 아, 귀찮아. 몇 번을 꺼내야 돼 이걸. 씨, 영상 그냥 따로 붙일 걸. 아유. 갑니다. 당신의 이름은? 영어 안 적어졌어? 영어 안 적어졌는데? 티폰 하자.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예, 상세한 공략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게임 출시가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예, 이 게임은 아직까지 여기서 사실 접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을 해놓았어요. 자, 이번에, 예, 제 여자친구 이름은 마스터 니자입니다. 찾을 수가 없거든. 보이질 않아요. 분명 어딘가 있을 거야. 어딘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은신을 하고 있어요. 제 마음을 훔쳐간 뒤로, 제 마음을 훔쳐가고 난 뒤로, 예, 제 둥글을 훔쳐간 뒤로 찾을 수가 없죠. 자, 이건 일단 이 질문에 의해서 그 캐릭터의 직업이 선택되는 건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능력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사를 하고 싶으면 첫 번째 것만 고르시고, 기사가 하고 싶으면 두 번째 것만 고르시고, 그리고 팔라딘이 하고 싶으면 세 번째 것만 고르시면 보통 진짜 신기하게도 어마 나이트라고?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나 내 이름 왜 적지? 아, 저기서 굉장히 지금 당황했어 나. 아, 오늘 게임이 와같지 않네요. 아, 뭐 제 본명은 거의 다 알려져 있어서. 전사는 공격력이 좀 더 세고 도끼류를 둘 수 있다면, 기사는 공격력이 좀 더 약한 대신에, 예, 그 회피와 명중률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제 이름 뭐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사하고 기사하고는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찾아가 봅시다. 팔라딘은 어떻게 하겠는가. 자, 테마로 보통에다 치고, 여기서 뭐 말을 타고 다니라는 쪽은 종교적이겠지? 죄송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기사하고 전사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팔라딘은 조금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이겠지. 믿음. 아군을 구해야지. 이거지. 열심히 일했는데. 하지만 가보는 갑시다. 팔라딘이 갖고 싶어요. 팔라딘이 됐어요? 죄송해요. 이래갖고 밥도 못 빌어먹어요. 이 능력치를 여러분 밥도 못 빌어먹어요. 미치겠다. 이게 능력치가 진짜 이래서 이게 랜덤이라서. 제가 연계님 어서오세요. 거짓말 안 치고 웬만해선 타협을 하겠습니다. 진짜 웬만해선 타협을 하겠습니다. 힘이 18만 넘으면 되는데 충분해. 난 파라딘이 되고 싶어. 좋았어. 이거로 가겠어요. 자, 동료를 선택할 차례예요. 첫 번째 동료는 저희는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동료는 무조건 갑니다. 자, 아이타님. 언제나 아이타님은 호비트를 좋아하시거든요. 아이, 버려. 자, 혹시 가시고 싶으신 분 있으신가요? 두 분, 두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남잔데.
둘 다 남잔데 가시고 싶으신 분? 예, 도저 가이타님입니다. 비양님의 마음을 훔쳐간 도저 가이타죠. 아 진짜 능력치 보소. 왜 아무도 지원자가 없죠? 맵노이님 알겠습니다. 맵노이님 기사하고 성직자 둘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자 달백님 어서오세요. 직자는 뭐죠? 성직자 알겠습니다. 어 양코님 어서오세요. 양코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정말 와주셨네. C프로 갑시다 일단. 저분께서 아마 제가 말씀하신 그분이 맞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아이타로 가야죠. 능력치가 정말 안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트리플 K님 기사로 갑시다. 트리플 양코님 제가 한번 물어볼 게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양코님께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양코님 블로그를 통해서 패치를 까는 법하고 패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지금 이걸 유튜브에도 업로드를 하는 상황이라 예, 그 부분을 설명으로 추가를 해도 될지 예, 제가 조금 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양코님 블로그에 가시니까 양코님 예, 그 사진이 나오길래 야, 이건 다 편집각이야. 아예 감사합니다. 저분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폰사가 예, 유저 패치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 진짜 아이타님 왜 이리 아 근데 이래서 독거들은 안 돼. 왠지 다른 사람들보다 양코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늘 자주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양코님 그럼 게시판에 보니까 그게 이제 그 포환사가 버전별로 패치가 있는 게 그게 유저 데이터라는 글에 들어가야 패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패치를 찾으시는 분들이 예, 그 정식 패치를 찾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거 좀 찾아보다가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마이너 시간님 어서 오세요. 저희 파티에 만약에 법사가 있었으면 무조건 마이너 시간님인데 이번 파트는 하루 남았습니다. 한 시간 남았네요. 아, 타협합시다. 어차피 버릴 건데. 자, 맵노니님으로 가겠습니다. 마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호비트. 아, 예,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면 준수하지. 좋아요. 트리플 K님은 기사로 갈게요. 기사도 넘치는 기사가 될 거예요. 아, 이거 애매한데? 아, 예, 알겠습니다. 포관사관은, 예. 아, 근데 양코님, 포관사관을 아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 지금 포관사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여기서 몇 명이 남을까요? 지금 보안사가 아시는 분들은 감을 잡으실 텐데. 과연 이 파티에서 몇 명이 엔딩에 남아 있을까요? 예, 삽둥이 갑니다 오늘은. 일단은
구성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요? 자, 일단은 여기서 추가로 삽둥이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아스카리아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포로케이를 넣을 거예요. 자, 숫자가 좀 안 맞죠? 예, 두 명은 집에 갈 듯 싶어요. 자, 일단은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좀 약간 공략식이 될 것 같아요. 포관사관은 약간 공략식으로 할 것 같은데, 첫 시작은 어차피 예, 도둑 이벤트라는 게 있는데 그 이벤트를 걸리게 되면 무조건 다 털리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도둑 이벤트부터 갑니다. 자, 아이타님 벌써부터 술을 찾죠? 글쎄, 뭐부터 먹지? 오, 술 맛이 떨어진다고? 저는 예, 착하니까 참아야죠. 참는다! 오, 맨노님께서 저를 중재를 하셨어요. 목, 왜 목을 따버려? 못 읽겠네요. 뭐 이딴 말을 하고 있어. 원래 말을 하는 순간 벤 의지가 없다는 거야. 문제는 선빵이지. 어? 여두목이 가만히 있으래요. 부추기를 캐릭터라고? 저게 은근히 부추기는 걸 수 있어요. 제가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자, 아이타님께서 저라고 뭐라 하는군요. 아, 저한테 하는 게 아니구나. 자, 서로 없었던 일을 한다면서? 오, 술을 산다는데. 이거 워낙 유명한 이벤트긴 해서. 자, 이제 잃어버립시다. 역시 술 먹어야 돼. 어, 말하는 거 봐라. 그런 멘트를 하고 있어. 아이타님이 좀 술이 약하죠. 어, 트리프케이님 드디어 한마디 했어. 자, 아이타님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어? 짐이 어디갔지? 우리 집 어디갔어? 탈탈 털렸어. 아니, 너 도둑이면서 그런 것도 눈치 못 채? 자, 아이타님께서 사과를 하는군요. 방법은? 오. 자, 뭐를 마시면 좋을까? 오, 시비를 걸자! 시비를 걸자! 어, 아이타님께서 중재를 하고 있어. 왜, 아, 왜 내가 아이타님 부하야? 자. 와, 나보고 사과를 하래. 죄송합니다. 보스턴님 어서오세요. 사운드를 조금 더 올릴게요. 자, 다시 털었어요. 제일 도둑이래요. 최고의 도둑이군요, 아이타님이. 아이타님이 도둑이죠. 비양님의 마음을 뺏었잖아요. 그럼 도둑 맞지? 인간 맞아요. 키가 좀 작을 뿐이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거 뭐. 아, 저를 어떻게 보시고. 자, 됐죠, 아이타님. 인간이에요. 예, 포스터님.
아까까지 예 유저 패치 하셨던 양코님이 이따 가셨어요. 예 푸스트님 양코님께서 저희 방송 왔다 가셨어요. 예 그분께서 패치한 버전입니다. 자 닌겐 맞죠? 인간이죠? 뭐 됐죠 이 정도면. 예 저도 양코님이 또 그 방송을 허락을 해주셔서 아 양코님 다시 오셨군요. 아니 뭐 그런 걸 갖다가 부탁을 하고 그래요. 어렵지도 않은 거. 예, 인간이 되고 싶다고 하시길래 예 인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초창기 때 처음 할 때 가장 필수 아이템 중 하나죠. 달핀 쇼즈 아이템을 좀 배치를 해야 되겠군요. 아 그래도 기사한테 줘야 되겠다. 자 애들한테 다 하나씩 하나씩 템을 나눠주고 있죠. 어차피 장갑 끼면 되지 왜. 자 일단 돈이 어느정도 있으니까 무기를 하나 사죠. 자 리더를 달핀 슈즈라는 걸 입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달핀 슈즈는 저기에 무조건 있는데 처음에 아까 봤듯이 도적 이벤트를 겪게 되면 무조건 템을 다 털리기 때문에 도적 이벤트 후에 저 템을 얻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 아이템을 사놓을 수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지금 초반에는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요? 글쎄요 제가 이거 초회판부터 다 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하긴 했어요. 이번 작품에서 양코님 패치 버전의 특징 중 하나는 양손검이 아주 세다는 건데 지금은 양손검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가벼운 숏소드를 예. 어차피 기사는 트리플K님은 어차피 아시잖아요. 다크솔로 보셨잖아요. 연장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 연장을 가리지 않습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죠. 첫 번째 이벤트를 위해서 첫 번째 동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손으로 원래 트리플K님이 다 깨시는 분인데 그건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예, 숏소드까지는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외우는 곳이 있고요. 맵을 외우지 못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 아는 곳은 지도를 보지 않고 갈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르는 곳은 저도 지도를 봐야 돼요. 그리해야 여러분들이 아마 덜 답답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시야가 이렇게 고정이 된다 그러면 예 지도를 보는 겁니다. 아 여기는 맵을 알아요.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방패와 갑옷 정도인데. 와 명중 넘어서. 자 트리플 케인님 화이팅. 저기 트리플 케인님 혼자서 막을 수 있어. 저는 전투를 가급적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리 해야 레벨업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힐. 이게 전투 오 진짜 잡았어. 아 진짜 잡을 줄 알았거든요. 예, 자 놀라는 게 아니라 예 잡을 줄 알았어요. 믿었거든요 트리프케인님을. 자 트리프케인님을 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좋아요. 생각보다 게임수가 그렇게 크진 않군요. 방송상에서 다행이네요. 오늘 이 팀들 왜 이래? 이 팀도 오늘 왜 이리 쎄? 오늘 이 팀 좋은데 야 역시 트리플K님 아이디 값을 하시는군요. 역시 다크소울 고수는 다른데 아니요 지지성이 없다뇨. 저 믿고 있었죠. 아니요 저 똥캐리 갖고 오는 건 아니요. 아니에요 믿고 있었어요. 이번 판이 아마 정말 눈물 날 거예요. 이번에 아주 눈물 날 겁니다.
제가 지금 이 파티가 좀 그렇게 강한 파티가 아니라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턴언데드라는 성직자 마법이 있긴 한데 이거는 구현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주인공이 뭐 저래. 한 명 정도는 도망을 가야지. 전멸각인데? 자, 정우상님 어서오세요. 헐? 못 잡겠는데? 괜찮아, 한 명 도망가면 돼. 오! 트래프케이님 저렇게 잘 맞춘단 말이야? 잠깐만! 왜 저리 쎄? 이상하다. 자, 레이피얼 업그레이드 됐어요. 아니 원래 저렇게 저렇게 세게 캐는 게 맞아요. 기사잖아요, 기사. 여러분, 기사가 얼마 센데. 도망자가 아니라 맵노니님께서 이제 저희의 테러를 찾아봐 주신 거죠. 자, 여기가 중요해요. 이 상자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세블 로드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을 고를 수 있는데, 오케이. 골드 플레이트. 자, 자, 저는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은 뭐다? 네, 주인공은 장비빨이에요. 최소한 주인공은 일단 템부터 맞추고 갑시다. 여러분,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은 아껴주는 거예요. 원래 기사는 검 외에는 들지 않는데, 그래도 옷은 입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영혼이 없어 보인다면 기분 탓이에요. 자, 여기서도 필요한 거는, 예, 이거죠. 와! 트리플님 봐봐. 트리플 케인님, 저보다 아이템이 좋아요. 와, 제가 트리프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미스릴이라니까, 메탈이 아니라. 미스릴 원석이 난 왜 그리 싼지 모르겠네, 나도. 미스릴 원석이 왜 3,000원밖에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미스릴이죠. 물약. 아이씨. 자, 저장 한번 하고요. 이 게임은 저장을 아주 자주 해야 돼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글쎄요, 제 인생 현재랑 그냥 잘 푸는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보스전 같죠? 괜찮아요. 저희는 박쥐를 상대할게요. 흡혈 박쥐는 아주 무서운, 네, 몬스터죠? 자, 트리프케이님. 저렇게 파란색밖에 안 되는 약해 보이는 저 애를, 네, 상대해주세요. 약해 보이잖아요. 박쥐가 얼마 센데. 박쥐는 날아다니잖아. 와, 1밖에 안 달아. 에? 아유, 원래, 제가 이제 트리프케이님을 또 파티를 보내면 자존심이 상하실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하실 것 같아서, 예. 저 정도는 혼자서 하실 수 있으시니까. 어? 왜 저래? 괜찮아, 일단 잡자. 레이피어잖아! 어라? 어라? 막타. 막타도 못 뺏었냐? 망따라뇨. 저희는 동료애가 똘똘 뭉쳐있습니다. 아, 막타 뺏어! 오! 아니, 독거가 어떻게 저렇게? 진짜요? 제가 왜 큐어가 있어요? 야, 오늘 뭔가 전문적인 단어들 나오겠는데? 아, 양코님이 모바일이셨구나. 아까부터 왔다 갔다 계속 튕기는 게. 보통 문자나 카톡 같은 거 오면, 예, 그렇게 되니까. 그 매니저를 들여도 크게 의미가 없겠네요. 좋아요. 전 롱소드, 랜스를 끼겠어요. 큐어 데이터, 근데, 설마, 큐어 데이터인데 MP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상태상을 못 걸어서 쓸 일이 없나? 오, 저도 포만상을 좋아하시면, 데이터까지 뜯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예, 굉장히, 얀코 님이세요. 양이 아니라
얀 맞죠? 예. 아 그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힐해야 되는데? MP는 있어요? 네. Q는 힐이잖아요. 그냥 안 쓰는 건가? 행동 인공지능 그쪽 패턴에 안 넣어둔 건가? 야 늑대 정도는 쉽게 잡지. 이상하네. 애들이 왜 이렇게 잘 맞지? 그러니까 패턴이 없나 보네요. 영원히 고통받는 손놀이. 미스를 맞다니까요. 그런가? 자, 보물을 일단 치료자마자 이게 여간하고 효과가 같습니다. 여간비는 천 얼마씩 내야 되는데 여간비는 천 얼마씩 내야 되는데 저 아저씨는 공짜로 해줘요. 자, 여러분 저기서 제 인성이 나오죠? 제 평소 느낌대로 하겠습니다. 보물을 찾으신 거요. 어디 갔지? 보통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하라던데? 자, 입에. 자, 그런 걸 바라고 한 일이 아니오.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만약 돈을 갈 때 그냥 팔지 이렇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인성 나오죠? 아직 30분 남았지? 아, 오리요? 오리는 오늘 아침에 빵상씨하고 얘기가 됐는데 예, 빵상씨가 조만간 예, 저희 집에 와서 할 겁니다. 자, 퀘스트를 받겠어요. 어? 도구점 주인이 사람을 찾는데요. 예, 빵상씨가 오기로 했죠. 아니요, 빵상씨가 하던 게 있어가지고 저번에 저희가 제가 예전에 일하던 방송국에서 오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예의상 오리를 하면 안 돼요. 자, 뭔가를 산다길래 일을 받아야겠죠? 오케이, 오케이. 저한테 맡기십시오. 자, 일을 하러 가볼까요? 지금 굳이 돈도 없는데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게 보안사 가도 사람들마다 좀 루트가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하는 루트가 저 같은 경우는 예 제 스타일대로 좀 할게요. 어? 예, 또 유명한 이벤트 중 하나죠. 예, 보통 저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마련하는 순간 예, 이렇게 되죠. 구해줄 이유가 없지.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을 모르는 거야. 판단을 머리가 걸려서 다크사이드 스토리를 불법 장거 같다고? 나한테 정품 있어! 응? 아이타님! 와 아이타님 사회생활 들어간다! 물어나 봅시다. 저 게임 알기는 합니까? 감탄을 올렸대요. 단조롭기 쉬운 액션 게임에 어드벤처 롤을 넣고